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트. 포스트 시즌 게임 방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한번 시대별 변천사가 있어요. 그 시대별 변천사라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어요. 일단은요, 1982년하고 1983년, KBO 리그의 원년하고 2년차, 세계선수권 대회에 나갔던 선수들은 1983년부터 뛰었죠. 이때 처음 2년 동안은요, 전반기 리그 우승팀하고 후반기 리그 우승팀끼리 한국 시리즈 치렀어요. 그러니까 전반기 순위를 따로 재고 후반기 순위를 따로 재고 그 사이에 올스타 게임을 하고. 하여간 그렇게 치렀어요. 그래서 전반기만 1등을 하든가 후반기에만 1등을 하든가 하면 그 나머지 시기에는 꼴등에도 상관이 없었던 거야. 그래도 한국시를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는 좀 빡셌어요. 1차전은 전반기 우승팀 홈 경기장에서 하고, 2차전은 후반기 우승팀 홈 경기장에서 하고, 그리고 3차전 때는 서울에서 있어요. 그리고 1982년은 동대문 운동장에서 했었어요. 왜냐면 잠실 야구장은 그 전에 문을 열었는데, 1982년은 세계선수권 대회가 있어가지고 잠실 야구장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때는 경기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3차전부터 서울에서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7전 4선 승제였나? 이때도. 그리고 1984년 때는 바뀌었어요. 1984년에는 1차전과 2차전을 전반기 챔피언 홈 경기장, 그 3차전과 4차전은 후반기 챔피언 홈 경기장에서 이렇게 두 경기 한 다음에 5, 6, 7차전은 잠실. 그러니까 중립 경기장 규정은 항상 있었어요. 서울에서. 자, 근데 이때는요, 이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방식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기하고 후반기 중한 시기만 노려. 그리고 나머지 시기에는 그냥 꼴등해도 돼. 약간 그런 팀들이 생기니까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종합 성적에서 승률이 제일 높은 팀이 전반기나 후반기나 그때 챔피언을 못하는 바람에 한국 시리즈를 우승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는 제가 외우는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얘기도 있고, 물론 저도 원고는 준비하죠. 제가 이쪽 모니터가 있고 이쪽 모니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모니터는 제가 지금 채팅창에 있고, 이쪽 모니터에는 좀 중간중간에 좀 이어나가야 될그 약간 그런 문장들을 좀 체크를 하고, 문단들을 체크를 하고, 그런 건 당연히 있죠. 다들 원고들은 준비하죠, 자료들은. 근데 너무 덥다. 이게 역시 야구 얘기를 하니까 더워서 그런가? 예. 어쨌든 재밌는 얘기들, 이게 주제에 따라서 약간 웃길 만한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1985년에요, 포스트 시즌 제도가 바뀌었어요. 왜냐면 종합 1등이 전반기 1등을 못하고 후반기 1등을 못하고 둘다 못한 거야. 그러면 한국 시리즈 못 나갔는데 그 시즌의 진정한 강팀인 거를 다른 사람들 알거든요. 그런 팀이 나오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1985년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돼요. 아예 그냥 이렇게 좀 단추를 풀어놓는 거죠. 오늘은 경기 없었죠. 자, 그래서 1985년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돼요. 통합 승률 1등 팀이 전반기하고 후반기에 두번다 1등을 못해. 그럴 경우는 플레이오프를 도입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규칙이 적용되는 1985년 첫 해에 삼성 라이온즈가 전반기도 1등을 해버리고 후반기도 1등을 해버렸네? 자, 전반기도 1등 했고 후반기도 1등 했어. 당연히 통합 1등이었겠죠? 3차전은 제가 그날 못 봤어요.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이거 유니클로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한국 시리즈가 취소돼 버렸어요. 아예 한국 시리즈가 취소돼 버린 거야. 삼성이 진짜 종합 1등을 해버려가지고. 응. 원래는 그래서 전반기 그 뭐냐 통합 승률 1등 팀은 한국 시리즈를 직행을 하고 전반기 1등하고 후반기 1등이 플레이오프라는 제도였거든요. 하여간 그렇게 했었는데 삼성이 통합 1등을 해버리는 바람에 한국 시리즈까지 안 열려버린 거야. 그래서 1985년에는 결국 흥행 점수가 그냥 망해버렸어요. 자, 이로 인해서 1986년 때 제도가 좀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두번 모두 2등 안에 든 팀은 한국 시리즈에 직행. 그리고 둘중한 번만 2등 안에 들면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두번 모두 2등 안에 꾸준히 든 팀이 없을 경우는 전반기 1등 대 후반기 2등, 그리고 후반기 1등 대 전반기 2등이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거기서 이긴 팀끼리 한국 시리즈 치르는 토너먼트로 바꿨어요. 자, 그렇게 된 결과 1986년에는 전반기 1등이었던 삼성 라이온즈와 후반기 1등 오비베였어 당시는. 그리고 해태 타이거즈가 전반기 후반기를 모두 2등 안에 든 거예요. 아, 네, 고마워요. 그래서 해태가 그때 두번다 2등 안에 들었기 때문에 한국 시리즈를 직행을 했어요. 그리고 삼성하고 오비는 플레이오프를 치렀어요. 당연한 얘기였겠지만 해태 타이거즈는 이때 한국 시리즈를 직행을 한 덕분에 한국 시리즈를 우승을 했어요. 1986년, 아니 1987년하고 1988년은 1위 팀은 같고 2위 팀끼리 달랐기 때문에 2위 팀끼리 플레이오프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제도들을 좀 그때그때 유들 있게 운영을 했죠. 그래서 1차전하고 2차전은 한국 시리즈 직행한 팀이 홈 어드밴티지를 당연히 얻어갔죠. 그리고 3차전하고 4차전은 홈 어드밴티지를 플레이오프를 거친 팀들이 홈 경기장에서 하고, 그리고 5, 6, 7차전은 잠실. 그러니까 해태가 2등을 안 했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1986년은요, 삼성하고 오비가 삼성이 전반기만 1등하고, 그리고 오비가 후반기만 1등하고, 그리고 이두 팀이요, 각자 다른 시기 때는 2등 안에 못든 거예요. 그리고 해태가 전반기, 후반기를 두번다 2등 안에 든 거예요. 그래서 해태가 그때 한국 시리즈를 직행을 한 거예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직행이에요. 그래서 직행한 거고요. 뭐냐? 지금은 핫이슈 추가로 들어갈 시간이 아닌데. 하여간 그랬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포스트 시즌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1989년부터는요. 전반기하고 후반기로 나눴던 그 제도를 이제 단일 리그로 바꿨어요. 근데 이때는요, 1989년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플레이오프하고 한국 시리즈 사이에 휴식일이 5일이나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있어가지고
그 후반기 리그하고 그 후반기 리그랑 그 뭐냐 포스트 시즌 사이에 올림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경기 수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때는 간격이 엄청 길었어요. 그리고 그 일정 그대로 1989년에 그 전후반기를 통합한 단일 리그를 적용을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플레이오프하고 한국 시리즈 사이에 간격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예방 주사는 맞았으나 저는 애초에 면역력 자체가 딸려요. 자, 그래서 그때 1989년은요, 그때는 타이거즈가 정규 시즌 2위를 했어요. 정규 시즌 2위를 하고 플레이오프를 이겼어요. 하지만 그리고 플레이오프를 이기고 그 너무 오랫동안 쉬었어. 그래서 당시 1989년 정규 시즌 1등은 빙그레 이글스였는데 이글스가 그동안 너무 오래 쉬니까 오히려 그 경기 감각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경기 감각이 안 올라오고 설상가상으로 이글스가 부상 선수까지 에이스가 부상을 당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때 타이거즈가 우승을 해버려요. 업셋으로. 타이거즈가 이때 업셋 우승을 해버려. 그러니까 타이거즈는요, 한국 시리즈에 어떻게든 올라가면 한국 시리즈 승률은 100%예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는 그 1989년에는 1, 2차전은 한국 시리즈 직행팀 홈구장, 그 3, 4차전은 올라온 팀의 홈구장, 5, 6, 7차전은 무조건 잠실 그렇게 치렀었고, 근데 이제 1993년에 룰이 하나가 추가돼요. 그 뭐냐, 1993년 때는요, 그 룰이 어떻게 추가가 되냐면요, 그 서울팀이 참가한 경우는 1, 2, 5, 6, 7차전은 잠실. 그러니까 서울팀이 2등으로 올라왔더라도 1, 2, 5, 6, 7차전이 잠실이 된 거야. 아랫순위 팀인데도 홈 어드밴티지를 갖고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3, 4차전은 상대팀 홈구장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방팀이 한국 시리즈에 직행을 했는데 플레이오프 치르고 올라온 팀이 잠실 팀이야. 그러면 오히려 홈 어드밴티지를 손해를 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약간 이게 얘기가 좀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1993년 때는 준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조건이 좀 빡세졌어요. 그 전까지는 무조건 치렀었는데 1993년부터는 3등하고 4등의 승차가 3경기 이내일 경우에만 준 플레이오프를 열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준 플레이오프가 안 열린 시즌이 있었어요. 승차가 좀 커가지고. 자, 그랬었고요. 1998년. 1998년은요, 그이 제도가 하나가 도입이 돼요. 그 1998년에는요, 서울팀이 참가를 하게 되면 그 잠실에서 그이 문제점을 완화를 하기 위해서 그 뭐냐 이전의 제도는 그대로인 거예요. 이전의 제도는 그대로 1, 2, 그 정규 시즌 1위 팀이 1, 2차전을 치르고 그 올라온 팀의 경기장에서 3, 4차전을 치르고 5, 6, 7차전에 잠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잠실 팀이 올라올 경우에 한해서는 1, 2, 6, 7차전을 정규 시즌 1등 팀 그리고 3, 4, 5차전을 올라온 팀의 경기장에서 하는. 그래서 그 이전 바로 직전까지의 중립구장 경기 규정이 이때 정비가 된 거예요. 포스트시즌 시스템이 좀 복잡했던 거야. 그리고 1999년의 경우는요,
양대 리그가 됐어요. 드림 리그하고 매직 리그가 나뉘어졌었죠. 그래서 일단은 플레이오프는 그 드림 리그 우승팀하고 매직 리그 우승팀이 홈 어드밴티지를 가진 채로 상대편 리그의 2등팀하고 플레이오프를 치렀었어요. 그 7전 4선승제로. 이때는 두 경기장끼리만 왔다 갔다 하는 제도였고, 그 거기서 이긴 팀이 한국 시리즈 올라오는데, 대신에 정규 시즌 승률이 그 높았던 팀이 시드를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1시드 팀이 1, 2차전, 3, 4차전, 2시드 팀이 3, 4차전 홈 경기장에서 치르고, 그리고 그 5차전 이후는 잠실, 이제 도이돼. 단, 서울팀이 올라올 경우에는 1, 2, 3, 4, 5, 6, 7의 제도로 가게 됐었어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1999년하고 2000년만 그랬고, 2001년 땐 다시 단일 리그로 바뀌었어. 그리고 그 대신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1, 2차전은 정규 시즌 1위 팀, 그리고 3, 4차전은 올라온 팀의 홈 경기장에서 치르고, 5, 6, 7차전은 무조건 잠실. 근데 문제는 2001년 때 그랬던 결과, 두산 베어스가 준 플레이오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시리즈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3, 4, 5, 6, 7차전이 무조건 잠실이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때 2001년에 한국 시리즈에 직행했던 삼성 라이온즈가 오히려 홈 어드밴티지가 없어지는 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6차전에서 두산이 이겨버렸죠. 그래서 2002년 때 다시 제도를 바꿔요. 2002년 때 다시 제도를 어떻게 바꾸냐면요. 수용인원 3만 명 이상의 그 경기장을 가진 그 지방 구단끼리 붙을 경우에 하나면 1, 2, 3, 4, 5, 6, 7의 방식을 채택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규정을 바꾸니까 삼성 라이온즈하고 LG 트윈스가 붙었죠. 그래가지고 1, 2, 6차전이 대구에서 했었죠. 6차전에서 끝났으니까. 그리고 삼성이 이때 첫 우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2008년 이때 히어로즈가 창단이 됐는데, 이때 히어로즈가 목동으로 왔죠. 그래서 그 뭐냐, 이때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3만 명 이상의 수용 구장을 보유한 팀이 올라왔을 경우에 한해서 1, 2, 3, 4, 5, 6, 7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는 1, 2, 3, 4, 5, 나머지 잠실 이렇게 제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2014년에 넥센 히어로즈가 그 한국 시리즈에 올라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차전 대구, 3, 4차전 목동, 그리고 5, 6, 7차전 잠실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2010년에는 그 부산 사직야구장, 인천문학경기장, 그리고 잠실야구장이 이제 좌석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수용 인원이 줄어버렸어요. 3만 명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수용 인원 상한선이 2만 5천 명으로 조정이 됐어요. 그렇고 2015년 제도 때는 이 수용 인원 상한선이 2만석으로 다시 낮아졌어요. 왜 2015년 때 이때 낮아진 이유는, 그 2015년 때 낮아진 이유가 있어요. 그 2014년에 기아가 챔피언스 필드를 개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용인원 상한선이 2만석으로 낮아진 거야.
그리고 2016년, 2016년에 대구가 라이온즈 파크가 개장을 했죠. 대구가 이제 라이온즈 파크가 개장을 하면서 그 2016년부터 제도가 바뀌었어요. 잠실 야구장 중립 경기 규정이 완전히 폐지가 돼요. 2016년부터는. 하지만 2016년부터 2016년, 2017년, 2018년 현재까지 한국 시리즈에 모두 두산 베어스가 올라오는 바람에 지금까지 그 잠실 야구장 없이 한국 시리즈를 치른 적은 없어요. 현재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 잠실 야구장 없이 한국 시리즈 치를 시즌이 한 번도 없어, 진짜로. 그래서 중립 경기장 그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실에서 5, 6, 7차전 중립 경기를 할 경우에는 5차전하고 7차전이 직행팀이 홈팀 유니폼을 입었고 6차전이 올라온 팀이 홈팀 유니폼을 입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직행팀이 1루, 상대팀이 3루를 쓰고 6차전 땐 더그아웃을 서로 바꿔야 되는 게 맞았지만 그한 경기 끝나고 맨날 옮기는 게 불편했기 때문에 그 그냥 대부분은 양 팀의 합의하에 바꾸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구단 사정이 문제예요. 그 뭐냐? 경기장 관중석에 응원 단상이나 현수막 같은 각종 시설물을 양 팀에서 설치를 하는데 하루 끝나면 옮기고 하루 끝나면 다시 옮기고 그게 이제 비효율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한국 시리즈 직행팀한테 우선적으로 더그아웃을 선택할 권리를 줬어요. 그리고 그 뭐냐, 임시로 홈을 쓰다 보니까요, 그 두산하고 LG의 락커룸을 빌릴 수가 없잖아요. 원정팀 락커룸이라도 쓰지만 원정팀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잠실에서 경기할 때요, 그 현재까지는 그 잠실에서 경기를 할 경우 그 뭐냐 좌석 배치가 좀 이제 바뀌었어요. 그 좌석 배치가 이제 그 뭐냐 원정팀 락커룸이 그 마련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약간 한 지붕 두 가족. 현재 잠실 야구장은 그 어떻게 쓰냐면 그 1루 쪽이 두산, 3루 쪽이 LG가 광고를 쓰게 돼요. 그렇게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락커룸 시설을 그 만들게 되면서 그 뭐냐 현재는 1루 쪽 락커룸을 두산이 쓰고 있고 3루 쪽 락커룸을 LG가 쓰는 쪽으로 현재는 그렇게 고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그 잠실 중립 경기를 할 경우 뭐 그런 거 어느 쪽이 편하다 그런 거를 쓰는데 지금은요 그 예전에는 계속 잠실 중립 경기를 할 경우는 직행팀이 먼저 잠실 쪽그 락커룸을 어느 쪽을 쓸지를 그 먼저 골랐다 그래요. 하여간 그랬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잠실 경기장이 빠진 한국 시리즈가 열린 적은 없어요. 그리고 한국 시리즈 MVP한테는 부상으로 자동차를 주죠. 자동차를 줬어요. 지금도 자동차를 줄 경우는 있어요.
근데 1999년부터는 한국 시리즈 MVP한테는 상금을 주는 제도가 기본이고요. 근데 이제 자동차가 협찬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요, 현재 2000년대 들어온 이후, 기아 타이거즈가 현대자동차 그룹이 자동차 후원을 하고 있잖아요. 기아 자동차를 후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한국 시리즈 MVP한테는 자동차를 줘요. 그리고 우승 트로피. 우승 트로피 제가 사진이 있나 모르겠네. 제가 예전에 한나님하고 야구의 역사 할때그 얘기가 있었었나? 어쨌든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승 트로피가 없구나. 그러면 가져와야지. 취소. 한국 시리즈 우승 트로피. 여기다 한번 제가 저장해 놓을게요. 우승 트로피. 자, 이제 이 이미지를 한번 갖고 와 보도록 하겠어요. 어딨냐면요. 자, 일단은 좀 한국 시리즈 우승 트로피 위치를 좀 바꿀게요. 이거예요. 현재 한국 시리즈 우승 트로피. 바로 이건데, 여기서 한번 보자면요. 일단은 준우승 트로피도 있어요. 준우승 트로피는요, 여기에서 금색 장식만 똑같이 은색 장식으로 바뀐 거예요. 외형은 동일해요. 그렇다고 해요. 한국 시리즈 우승 트로피는. 그렇고, 준우승 트로피는 주는데, 우승 트로피는요, 디펜딩 챔피언이 1년 동안 보관하고, 한국 시리즈에 앞서서 트로피를 KBO 리그에 반납해요. 그래서 이번에 기아 타이거즈는 포스트 시즌을 준비를 하면, 포스트 시즌에 올라오면서 트로피를 반납을 했어요. 제가 좀 당이 떨어져서. 자, 그래서 왜 준우승팀한테 왜 트로피를 주냐 싶기도 하는데요. 준우승팀한테 트로피를 주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정규 시즌은 4위나 5위로 해서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와.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와서 준우승을 하면요, KBO 리그 준우승으로 자격을 얻어요. 준우승 자격을 얻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 시리즈 우승팀하고 준우승팀이 정규 시즌 1, 2위 팀이 아니면요, 정규 시즌 2위를 했더라도, 정규 시즌 1위를 했더라도, 그러니까 정규 시즌 1위를 했더라도 한국 시리즈 준우승하면 최종 준우승이 되는 거고, 정규 시즌 2위를 했더라도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못하게 되면 최종 3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나머지 팀들은 포스트 시즌 어느 단계에서 떨어지든 순위는 그대로예요. 그렇게 순위를 책정을 해요. 이 순위가 중요한 이유가 다음 시즌 드래프트 지명권. 그 순서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메이저리그하고 일본은 월드시리즈하고 재팬시리즈가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준우승자한테 트로피를 주는 이유가, 아무리 재팬시리즈 월드시리즈에서 준우승을 하더라도 각 리그에서는 챔피언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각각 클라이막스 시리즈 챔피언 트로피를 줘요. 센트럴 리그 챔피언, 퍼시픽 리그 챔피언 트로피를 줘요.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윌리엄 해리즈 트로 그 내셔널 리그에서는 워렌 게일스 트로피를 주고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윌리엄 해리즈 트로피를 줘요. 그렇게 트로피를 둘다 준다는 이유 때문에 KBO 리그에서도 따라한다고 한국 시리즈 준우승 팀 트로피를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승 상금. 원래 정규 시즌 5위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패한 팀은 2016년까지는 수익이 없었지만 2017년부터는요. 우승팀을 제외한 나머지 포스트 시즌 진출팀의 분배 비율을 1%씩 깎아서 거기서 남은 비용을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진출만 하더라도 수익을 받을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우승 상금은 배당을 이렇게 해요. 한국 시리즈 챔피언은 상금을 포스트 시즌 전체 관중 수입에서 전체 금액에서 40% 정도를 포스트 시즌 경기를 운영하는 경비를 빼요. 40% 정도를 빼고 그 나머지 금액을 순위에 따라 배분을 해요. 네, 다시 왔군요. 리아이. 근데 이제 순위를 배분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포스트 시즌 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그 중에서 20%를 정규 시즌 우승팀한테는 그래도 배당을 줘요. 한국 시리즈 직행을 하니까. 그거를 빼고 나머지 금액 중에서 절반은 한국 시리즈 우승팀한테 또 주는 거고. 그러니까 정규 시즌 우승 더하기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통합을 하면 상금을 더 물어받는 거죠. 그렇고요. 자, 그래서 포스트 시즌 배당 금액만 합하면 한국 시리즈 챔피언은 그 중에 절반을 받고요. 한국 시리즈 준우승을 하게 되면 그 중에 24%를 받고 플레이오프에서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못하게 될 경우 14%를 받고 그리고 준 플레이오프에서 패하게 될 경우는 9%를 받고 그리고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진출을 했지만 패한 팀은 3%를 받아요. 그래서 정규 시즌 우승팀 우승 상금하고 포스트 시즌 상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 우승을 하면 전체 수익금이 60%가 되는 거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통합 우승을 하면 엄청난 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저는 이번 파트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파트에서 또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어요.